화이팅. 애들 데리고 올게요. 빨리 와요. 젠마가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지? 어, 나야. 무슨 일 있어? 대체 어떻게 된 거냐? 왜? 방송국에 무슨 일 생겼어? 말이라고 하냐? 아까 부장님이 방송국 앞에서 강민이 차 타고 같이 가는데 분위기가 보통 다정한 게 아니야. 뭔가 분명히 꿍꿍이가 있는 눈치라고. 꿍꿍이라니? 아, 거야 내가 모르지. 암튼 수상하니까 좀 알아봐. 그래, 알았어. 불안해 죽겠다. 니들이 아무리 버텨도 은우 아빠를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알고 있어. 나중에 보자. 나 지금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딜요? 아, 다녀와서 얘기할게요. 우리 내일 보자. 아니, 왜 그래요? 무슨 일 생긴 거예요?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. 잠깐만요. 내가 데려다 줄게요. 아, 아니에요. 저 혼자 가는 게 좋겠어요. 저예요. 저 지금 어디세요? 예. 예? 아, 예, 예. 아, 아니, 아니, 상관없어요. 아, 예,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? 김소민. 자네 광팬이야. CD에 사인 받아다 주면 이번 시험에 전교 1등 하겠대. 알겠습니다. 전교 1등 하면 한턱 쏘세요. 오케이. 어, 장 PD, 어서 와. 알지? 우리 담당 PD. 내가 오라고 했어. 오랜만입니다.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죠? 일단 앉지. 그렇잖아도 개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. 그 얘기라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? 없던 일로 해. 이번 개편 때 이 친구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로 했거든. 전설 대신 강민으로 가자고. 그럼 전설 씨는요? 당연히 아웃이지. 이런 모시기 힘든 인기 스타가 저질해서 오겠다는데 팀으로 마이크 놓고 물러나는 게 도리 아니야? 뭐라고요? 곤란하면 내가 전설한테 직접 통과할 테니까 자넨 빠져. 부장님! 그만하자고, 장 PD. 이미 얘긴 끝냈으니까 우리 새 DJ랑 정식으로 인사나 해. 잘 부탁드립니다, 장 PD님. 야, 이거 손이 부끄러운데요? 장 PD님, 혹시 저한테 뭐 섭섭한 거라도... 장 PD, 이게 무슨 행패야? 아닙니다. 그냥 두세요. 정말 맺힌 게 많으신가 보네. 그럼 풀리실 때까지 어디 한번 쳐보시지. 자. 그만 좀 하시지.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파트너인데. 묵은 감정 따윈 다 정리하고 정 붙여야죠. 안 그래요, 장 PD님? 뭐? 같이 일해? 누구 마음대로? 장 PD님. 비겁한 자식. 고작 궁리한 게 이거였니?
니들이 궁리한 마지막 방법이라는 게 멀쩡한 사람 밀어내고 그 자리 차지하는 거였어? 그 착한 사람 이제껏 짓밟은 것도 모자라서 또 짓밟겠다고? 저 사람 지금 누구 때문에 저렇게 힘든데? 그거 다 참으면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데 또 이렇게 짓밟아? 니들이 그러고 사람이야? 사람이냐고! 웃어? 너 그렇게 사는 게 자신만만하니? 그래? 그럼 어디 두고 보자. 아무리 세상이 미쳤다 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니들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안 될 테니까 어디 한번 어떻게든 두고 보자고! 대체 장필이 왜 이래? 다 된 맘에 재뿌리고 싶어? 부장님도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. 아무리 청취율 때문에 피를 말린다 해도 인기만 있으면 개나 소나 다 갖다 쓰나요? 장 PD! 네! 저 사람 그 정도의 인간밖에 안 돼요. 아니, 인간이길 포기한 작자라고요. 만일 저 사람을 데려다 쓴다면 저나 부장님 똑같은 인간밖에 안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제발 전선 씨에 대한 신의를 지켜주세요. 그 사람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짓밟지 말아달라고요. 부탁드려요, 제발. 제발 부탁드린다고요. 장PD! 장PD!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? 어? 대체 무슨 일이에요? 걱정되니까 연락 좀 줘요. 별일 아니에요.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서. 전화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만 자요. 벌써 해가 뜨려고 날이 밝아오는데 나와 함께한 시간 그보다 늦었구나? 예. 나 없이 살아온 날이 피곤할 텐데요. 어이 씻고 자. 세월이 며칠